한 번에 네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기자 왔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 많이 잡으려고 이거 했다. 나 막대치 쓰고 매도수로 안돼! 아직 낚시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뭐 10시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뭐 한 분이 낚으시고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 낚시 정보 창고 디낙TV입니다. 아 오늘 풍광이 이렇게 멋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지로도 유명한 부산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입니다. 오늘 청사포 앞바다에서 생활낚시 대상어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은 정갱이 노리고 낚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채비를 내리자마자 정갱이 한 마리 올라왔네요. 아직 집어가 되기 전인데도 이미 이 바다에는 정갱이가 지나거나 서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비하는 중에 거치해 놨는데 바로 입질을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낚시하시고 계신 분도 뭔가 입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야, 정갱이 올라오네요. 낚시 시작하자마자 정갱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청사포 바다 이야기 예병도 선장님 만나서 우리 청사포 앞바다 정갱이 낚시 어떤 여건에서 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아니 요 낚시터가 되게 가깝네요. 아 바로 앞에 뭐 한 2분 거리. 아 그렇네요. 야, 여기가 주변이 그러면은 양식장이다 그죠? 지금 이제 미역 지금 하고 이제 철거하다 보니까 네. 미역에 있는 그 부유물, 예. 그 뭐 다양한 그, 그 있다 그, 보니까 예. 그 뭡니까 종류가 막 고기들 많이 몰립니다. 아, 도다리나 예. 뭐 정갱이, 참돔. 네. 아, 그 지금 여기는 수심은 얼마나 됩니까 대충? 16m. 16m. 네. 지금 보니까 채비를 두 가지를 준비를 하시는 것 같네요. 아, 흘림 낚시 채비. 좀 예. 보면은 거기도 좀 잡아가도록 하다 보니까 네. 다른 배들 가마 한 대는 네. 저 그냥 오시면 우리가 다 해드리고. 예. 외줄 낚시 채비도 준비가 돼 있고. 돼 있고. 예. 흘림 채비만 가져오시갖고. 예. 흘림 낚시는 준비해 오시면 되고. 그러면 네. 물때 맞게 그죠. 효과적인 채비를 쓰네요. 네. 어떨 때 이렇게 흘림이 잘 되고 어떨 때 외줄 낚시가 잘 됩니까? 뭐 이거는 저 자리마다 다 틀린데. 젊은 자리에 있고 낡은 자리에 있는데. 아. 그 마을 앞쪽에 이거는 날물에 네. 참돔이 많이 나옵니다. 아 참돔. 네, 네. 아 오늘 정갱이가 뭐 정갱이도 정갱이는 많이 나오지만은 아 쉽게 어렵지 정갱이 말하면 참돔 잡기 좀 힘들지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 참돔도 흘림에 잘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뭐 외줄에도 참돔이 무는 경우가 있나요? 외줄에도 지금 이제 6월 접어들었으니까 6월 한 중순부터는 예. 외줄 바늘에도 예. 많이 뭡니다. 아 그러면 오늘 어떻게 보면 메인 대상어는 정갱인데 정갱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잘 됩니까? 정갱이는 지금 요 앞전에는 수온이 낮아가지고 예. 좀 늦게 지금 나온 데인데 수온이 이제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예. 물이 시작하면은 예. 11월 아, 11월달까지 계속, 계속 지금부터 계속 되는 거네요. 예, 예. 언제가 씨알이 제일 좋습니까? 씨알은 뭐 한 10월달. 아, 가을에가 더 굵은 씨알이 나오네요. 나오는데 좀 마리수가 좀 덜하죠. 아, 그럼 지금은 마리수가 좋은 시절입니다. 지금 마리수는 많이 나오고. 아, 뭐 1인 평균 대충 뭐 외줄도 하고 흘림도 하다 보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뭐 50? 기본 50마리는 50마리요? 네. 아 열심히 잡으면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조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 선장님 아 요거는 밑밥통입니까? 예 밑밥통. 아, 자 밑밥을 예 밑밥 위에만 아 요거는 곤쟁인가요? 예 곤쟁이 아, 아까 예. 큰일도 저 안에 하나 넣어놨고 아, 이건 또 하나 더 있고 지금 이게 철제로 돼 있어서 예. 뭐 어느 정도 갈아치는 겁니까? 지금 바닥에서 지금 물이 안 가니까 한 5m. 아, 곧대곧대. 바닥에서. 조류 색이 봐서. 네. 세면은 아. 또 밑으로 한 3m. 예. 또 내리고. 아. 바닥에서 3m 띄우고. 아. 그러면. 자, 요렇게 철제 통에다가, 제작하신 통에다가, 자, 크리나 곤쟁이를 담아서, 자, 보시는 것처럼 물때 맞춰서 수심 조절해서 가라앉혀 놓으면, 이렇게 밑밥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또 그 밑밥을 따라 집어가 되게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집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었나요? 아 정갱이 오 두 마리
요거는 뭐 구워 먹으면 딱 뭐 적당한 사이즈 두 마리가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모입질 왔네요. 이렇게 거치를 해두면 뭐 그릴 미끼를 알아서 삼키기 때문에 뭐 따로 선장님 말씀으로는 고폐질을 할 필요가 없다라 하네요. 바닥에서 봉돌을 살짝만 띄워 놓으면. 와, 아까부터 큰데요.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요거는 진짜 배로 먹어도 충분할 만한 사이즈네요. 지금 한 번에 한 번에 네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기자 왔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 많이 잡으려고 이거 했다. 야, 이 10단짜리 카드를 내렸는데 네 마리가 붙었습니다. 와, 일부러 10단짜리 내놨다. 아, 정경이가 시작부터 잘 무네요. 사이즈 요것도 괜찮은 사이즈. 옆구리에 걸렸다. 옆구리에 걸려니까 힘을 더 썼네요. 어떻게 낚는데 손맛도 좀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 옆구리 걸려는 손맛이 늦었네. 밑밥이 이제 효과를 발휘를 하면서 집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리기 무섭게. 우리 단골 조사님은 뭐 한 번에 두 마리, 세 마리, 방금 네 마리까지 나겠습니다. 불과 뭐 한 1시간 아침에 낚시했는데 우리 보십시오. 뭐 열댓 마리 되겠네요.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벌써. 자, 우리 외줄채비로 아침에 전갱이 이미 뭐 장거리 충분히 낚으신 조사님 흘림낚시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찜이 수심 조절하시는 중인가요? 예. 예. 어떻게 이거 바닥 수심에 맞춰야 되나요? 예, 바닥 수심. 예. 지금 이렇게 우리 청산포 앞바다에서는 외줄 낚시로 전갱이도 노리고 물이 또 잘 갈 때는 흘림 낚시도 합니다. 흘림 낚시 대상어는 참돔도 여기 상사리급 뭐 40에서 50 사이즈 이런 상사리급도 잘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전갱이 지금 옆에 외줄낚시 재배는 또 전갱이가 물고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흘림낚시에 씨알 굵은 전갱이 내지는 또 참돔이 올라올지 그것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흘림에 흘림낚시에 지금 막대첩이 와 대전갱이 올라왔습니다. 와, 이야 사이즈 좋다. 야, 요거는 뭐 한 40이 넘겠습니다. 야, 아유, 손맛 있었겠네. 흘림은, 네. 나 막대치 쓰고, 매도 수술, 안 돼! 안 돼! 제가 더 놀랐습니다. 손마다 잘 빠져옵니다. 대전갱이. 와, 요거는 한 마리만 해도 뭐, 한 접시 나오겠습니다. 자, 요 전갱이 입질을 했습니다. 전갱이는 이렇게 거치를 해두고, 따로 고폐질을 하거나 챔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툴툴툴 할 때 너무 빨리 들면 주둥이 약해서 설 걸리거나 빠지거나 아니면은 챔질 할 때 충격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제풀에 바늘이 걸릴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냥 바로 천천히 릴링을 급하게 하시지 말고 감아 올리면 털리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요즘 참고하시면 조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방생 사이즈를 면한 한 35cm 정도가 한 마리 올라왔는데 이번엔 사이즈가 어떤 놈이 올라올지. 비슷한 사이즈네요. 이야, 자, 이제 날몰이 가기 시작하니까 몇 마리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은 이제 쉬시는 날이라 편하게 낚시 오신 성덕호 선장님, 참돔 손맛을 혼자 다 보시네요. 자, 사이즈는 비슷하게 갑니다. 35 정도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딱. 몇 오치 지금 쓰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냥 무조건 딱 5오치. 아, 5오치요? 네. 와, 되게. 우리는 그냥 평생 5오치. 뭐, 몇 오치 있는 거, 뭐 2오치, 네. 뭐 1오치 있는 거 없습니다. 아, 지금 저 조치다, 그죠? 저 또 부력도 상당히 센데 입질이 지금 시원하네요. 시원해. 한 번에 가져갔습니까? 한 번에 쭉. 아, 와.
확 건드려줄 때도 있고 네. 지금은 시원하게 네. 상당히 저 부력이 큰 오지 큰데도 예. 잘 들어가 맞습니다 예민해 예. 상사리급 참돔도 지금 세 마리째 흘린 낚시에 올라왔습니다 성덕구 선장님이 오, 오늘 뭐 오복 있는 날인가 봅니다 요건 아까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것 같습니다 이야 이야 참돔 네 마리째 아 이거 이러면 뭐 흘린 낚시도 상당히 재미가 있네요 아니 지금 참돔이 많이 나올 때는 뭐 오전 물때 오후 물때 한 물때 몇 마리나 나옵니까 이제 혼 제철 들어가면은 예. 자자신 분들은 뭐 많이 따올 중에 한 10마리도 잡고 일단 안 되시는 분들은 뭐 두세 마리 잡기도 하고 아, 혼자 10마리 낚는 분도 있다고요? 어. 요 저 앞에 보신 분 저분도 잘 하십니까? 예. 상사리급 참돔도 마리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잠깐 지금 아직 낚시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뭐 10시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뭐 한 분이 낚고 싶어서 갑니다 오늘 자 오늘 휴식차 오신 우리 다른 배 선장님이 낚은 정갱이와 참돔 조과 아주 상당한 조과네요 카드채비에도 정갱이가 잘 올라왔고 클린낚시에도 정갱이 참돔 잘 올라옵니다 자, 입질이 뒤쪽에서만 좀 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서 좀 아쉬워 하셨었는데 드디어 선두에 계시던 우리 단골 조사님 오 참돔을 한가리 걸었습니다 아유 이 정도면요 30분 넘고요 한 35쯤 되겠네요 아이고 몇 호치 쓰고 계십니까 지금 3호 3호치 수심은 바닥에서 40 정도 띄우셨네요 네. 방금 입질 시원했습니까? 시원했습니다 예,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바로 한 마리 더 받으셨습니다 아까보다 힘이 더 좋다고 하네요 이야 아, 이제 철수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와 연타로 받으시네요 이거 상사리급 참돔 자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연타 하셨습니다. 30. 청사포 앞바다에서 이렇게 배낚시를 하다 보면 정말 주변 풍광이 멋지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영도, 오륙도, 그 다음에 옆으로 이기대. 그다음에 저기 광안리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해운대 달맞이 고개 청사포 항이고요 이렇게 쭉 좀 또 동편으로 또 멀리 보면 또 송정 앞바다까지 자 송정 앞바다 보이네요 자, 이렇게 멋진 풍경 속에서 여유롭게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서 정갱이 참돔 노리고 선상낚시 해봤습니다 반찬거리로 좋은 정갱이는 마리수를 풍성하게 낚았고 또 괜찮은 손맛을 선물하는 참돔도 상사리급이지만 또 마리수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사포 앞바다 선상낚시는 초보자들도 뭐 몸만아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뭐 카드채비 같은 경우는 배에서 선장님이 다 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관광삼아 부산에 오신 분들도 체험낚시로 즐기기에도 좋은 장르입니다 뭐 조과도 풍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한번 체험낚시 삼아 청산포 앞바다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족할 만한 조과 속에 청산포 앞바다 선상낚시 대낚TV 취재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낙TV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